그러니까 이걸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네. 오소독스 팀은 슈퍼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8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자기들 이제 저 팀 말로는 5시간밖에 안 썼다. 3시간이 추가로 필요 없었다라고 했는데 네, 4시간 46분인가 쓴 것 같습니다. 저희가 8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저희가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도 8시간이면 저 정도 다 만들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분명 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래서 5시간 안에 끝는 걸 목표로 했던 거죠. 최종으로 남은 시간은 3시간 13분 20초 남기셨습니다. 알겠습니다. 5시간 남짓 쓴 그 액션 필름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들이죠 이런 디테일을 잘 찍어. 아 이거 진짜 영화 같은데? 아니, 너무 잘한다. 만족하십니까 오늘 작업? 너 제일 센 거였으니까. 일단 빨리 하고 싶었어요. 이 긴장감을 빨리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매도 빨리 맞자. 네. 그래서 세팅하고 있는데 왜 빨리 안 해? 이 생각밖에 안 했고. 저는 이거 뭐 그냥 이 상태로 방송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영상이고. 무엇보다 이 그 액션에 대한 영상과 이 구조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찍은 작품이다. 여기 긴박감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캐릭터들. 심지어 다들 연기까지 잘하셔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 참 좋았냐면은 저게 특효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부딪히는 순간 뻥 터지면서 이렇게 오면서 저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자기도 몸을 써야 됩니다. 이게 부딪히는 탄력과 자기 몸 쓰는 게 맞아 떨어졌을 때 많이 날아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거기에 안 맞으면 많이 못 날아갑니다. 어우, 신세계. 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게 터져 나온 상태에서 테크닉이 들어가는 게 불을 붙이고 또 나와야 되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안 맞아버리면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제 테크닉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아쉽거나 보완할 점은 없었나요? 이제 아쉬운 부분은 약간의 맥락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맥락?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떨어져 나갔는데 왜 갑자기 쟤를 막으면서 오토바이를 막으면서 또 좀비들한테 당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의 개연성 없이 그냥 후다닥 넘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 좀비를 잡는 체육쌤. 야, 온실 두 명 있다. 빨리 준비해. 그만해. 오늘 많이 잡았어. 한 명이라도 더 잡아야 우리가 빨리 나갈 거 아니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오바를 해? 애들 힘든 거 안 보여? 드라마 같아. 드라마에 어울려. 여기서 마동석인데요? 장차리네! 무리하니까 실수가 생기는 거야. 그럼 너가 좀비 되든가. 뭐라고? 알지? 많이 다녔어? 어? 연기로 승부했네 진짜. 액션처럼 후려치는 것보다는 저런 느낌이 낫지. 구성 너무 좋은데? 연기 너무 좋다.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랑 색깔이 확실히 다르긴 하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세 분. 배우 쪽으로 이제 지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좋은 점은 사실 연기적인 부분이나 캐릭터가 조금 사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연기가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냥 쫓겨다니면서 그냥 아무 주저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들을 좀 제압을 하면서 그 제압하는 와중에 어떤 갈등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움직이는 스토리라인에 대한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끝끝내 구했는데 마지막 반전이 준비로 바뀌어가지고 뭔가에 대한 식의 어떤 좀 충격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분에 대한 구성이었거든요. 호평하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배우들이잖아요. 저희는 배우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스턴트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야겠다가 아니고 그 극 중에서 인물들의 갈등으로 그 액션을 좀 고조시키는 그런 느낌을 좀 살렸던 것 같아서 뭔가 신선한데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프리덤 팀 고생하셨습니다. 대기실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상이 너무 깊은데, 프리덤. 재밌다. 재밌다. 여기 진짜 재밌다. 어렵다. 어렵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연기 좀비 대 스턴트 좀비. 퍼포먼스와 이야기의 대결.